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주식 챔피언 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한 시간 동안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만약에 주식 고민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고 가야 되겠죠. 오늘 양시장 모두 굉장히 뜨겁거든요. 자, 그래서 시장 리뷰 한번 해보고 그리고 본격적인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현재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상승폭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주가가 정말 오랜만에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전날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역시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 대비했을 때 좀 약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국내 증시는 그 전까지 미국 증시보다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시, 현재 뭐 거래소 시장은 3% 가까운 반등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지수 역시도 지금 현재 2.5%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갈수록 조금 더 탄력은 더 커질 겁니다. 미국에서 어제 나스닥 시장이 올라왔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마도 오늘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왜 이렇게 시장이 많이 올라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시장을 너무 또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악재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유, 거기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저녁 온라인 강연을 통해서 국내 증시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시가 오늘 뭐 주가의 반등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승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승이다.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만약에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될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올라왔을 때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될까? 아니면 이 손실을 좀 줄었을 때 이걸 정리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분명히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시장하고요. 이 경제적인 상황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항상 경제보다 시장이 먼저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제 미국 증시가 반등 나왔던 이유도 금리에 대한 부분, 금리 인상 속도가 결국은 이제 좀 조절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물가도 이제 고점을 지나가는 것 같다. 하지만 금리는 앞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시장의 순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정작 주도주하고 주도업종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이제 상승의 초입구간 정도에 이르렀고 추세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하락 이후에 이제는 상승으로 추세가 오늘 전환이 되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된다면 결국 지금 자리에서 더 올라가면 또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도 약간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 때 주가가 더 올라가 버리면 거기서도 더 걱정은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 오늘 금요일이긴 하지만요. 시장은 충분히 기회를 주고 있고 앞으로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건 지금 이걸 놓쳤네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주도주와 주도업종이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지금부터는 잘 끌고 가시면서 최대한 손실을 줄이는 그런 전략들로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수급.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매수하고 있어요. 3,800억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들 무려 7,000억 가까운 매수입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모두 다 매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매도하고 있는 수급이 있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지금 매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올라갈 때 개인들은 매도가 나와요. 이건 시장을 역행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바로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시장과 2020년도의 그 시장, 즉 2020년도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와 이번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강연회 때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주가가 분명히 또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팔아야 될지 더 들고 와야 될지 이런 고민들 많으실 텐데 그 고민들 지금부터 풀어드릴게요. 자, 전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이고요. 만약에 전화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바로 유튜브로 들어오세요. 유튜브 들어오신 다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이 나올 겁니다. 거기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꼼꼼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황명호입니다. 네. 자, 목소리가 밝아서 좋네요.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두산 에너블리티고요. 네. 16,900원으로 10%입니다. 16,900원에 10%요? 네네. 아, 지금 아직 수익까지는 안 났지만 주가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거를 네. 좀 높은 데서 저 추가해가지고 나타났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매수가에 오면 팔아야 되는 건지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지 그거 매수가는 뭐 매도가를 알라고 전화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얼마까지 네. 봐야 될까? 과연 이거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까? 이거죠. 아니 네. 처음에는 돈 좀 나오고 팔라 했는데. 그렇죠. 지금 당이 좋으니까 어떨까 싶어서 그랬어요. 궁금해서.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 대해서 되게 뭐 걱정들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막 시장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막 이제 기대감 아, 네. 그렇죠. 조금이라도 네. 할까 싶어서 위해서 그러니까. 모르겠지. 그래서 제가 네. 방송에서도 계속 주식을 최근에 막 팔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네, 왜냐면 네. 시장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니까 결국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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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장 반등은 여기서 끝나는 반등은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중간에 만약에 시장이 약간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수익 내고 나오셔야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가격, 이 기업 주가는 19,000원 정도 가격이 한번 오면 그때 네. 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안전하게 한 19,000원 정도 왔을 때 그때 수익에서 정리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들고 가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예.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예, 엠로.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7,000원에 30%. 17,000원에 30% 비중 매수하셨어요? 예. 자, 그럼 주가를 한번 볼게요. 엠로. 예. 지금 이제 손실 중이라서, 그쵸? 예. 지금 걱정이 돼서 지금 목소리가. 손실이 좀 예. 큽니다. 예. 그러게요. 근데 예. 제가 볼 때 지금 주식을 공부하거나 이러진 않으셨죠? 예. 그쵸? 주식하신 지 혹시 예. 얼마 되셨어요? 주식하신 지 오래 안 되셨죠? 예, 오래 안 됐고. 네. 공부 안 하고 그냥 사람들 말만 듣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을 바꾸셔야 예. 돼요. 그 스타일로 계속 예.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이 예. 질문을 드린 게 예. 주식을 공부를 안 하셨던 것 같고 종목을 선택했을 때 예. 보니까 그리고 예. 지금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서 예. 이 그 종목들마다 딱 보면은 느낌이 와요. 네, 어떻게 예. 주식을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지금 엠로도 예. 왜 공부라는 표현을 했냐면 결국은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려면 사는 예. 사람이 많아야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거래, 그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건 거래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평소에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그런 뭐 물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가격이 네. 사실 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엠로 제가 느꼈어요. 네. 보면서 쭉 파놓은 지 좀 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엠로는 네. 지금 보면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많이 부족해요. 네. 네. 그래서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네. 올라갈 때 갑자기 확 급등이 났다 팍 빠져버려요. 순간적으로 네. 거래가 들어올 때, 그죠? 네. 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리고 팔려고 해도 안 팔리더라고요. 안 팔리죠. 그런 게 네. 됐는데도 안 팔리더라고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엠로는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잘 네. 봐야 돼요. 계속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주가가 네. 올라올 때 거기 타이밍 맞춰서 팔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때 걸어놓고 파시죠. 걸어놓고 하면 안 돼요, 이 종목은. 이런 종목들은. 예. 거래가 없는 종목들은 차라리 걸어놓으려면 미리 걸어놔야 돼요. 미리 위쪽에다가. 네. 그래서 저도 최근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뛰어 올라 있고 또 네. 어느 순간 보면 가격이 내려져 있고 이거 언제 이래 됐지? 그래서 몇 번 만에 이렇게 갑자기 변화가 맞아요. 생기더라고요. 이게 하나 경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예. 처음부터 공부를 했으면 이걸 알고 가는 것과 지금 몸으로 예. 지금 부딪히면서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미리미리 좀 해두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이걸 이제 몸소 딱 경험을 하면서 가게 되면은 손해를 보잖아요. 그만큼, 그죠? 네. 앱론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한번 15,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오잖아요. 아마 슬금슬금 자리를 좀 잡아갈 것 같아요. 15,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17,000원 매수 가격 있죠? 여기다가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아침에 그냥 걸어두세요. 그냥 습관처럼. 올라왔을 때 그냥 팔리도록.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이 종목은 보유. 그리고 17,000원, 감사합니다. 네, 15,000원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17,000원에 계속 걸어두고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엔캠을 가지고 있고요. 네. 매수 금액은 72,500원이고요. 네. 25%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캠을 지금 보유 중이시고요. 72,500원에, 2,500원. 네. 매수를 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긴 해요. 한 근래, 2주 정도 그죠? 됐습니다. 네. 근래 지금 주가가 좀이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좀 답답한 건, 이제 주가가 그 전에 좀 약간 거래들이 들어오면서 탁탁탁탁 올라왔었는데, 약간 네. 정체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답답하게 좀 느껴지고 있는 건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잠깐 한 가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게 엔캠. 지금 보니까 실적 공개는 아직 안 나온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실적 공개는 아직 안 나왔고, 근데 지금 그 전에 실적이 좀안 좋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의 주가는 이미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건좀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때 엔캠이라는 회사가 지금 주가의 탄력을 받기에는 최근에 보면은 거래소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코스닥 중소형주가 아직은 좀 움직임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시간차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좀 뒤늦게 움직이고. 엔캠은 제가 볼때 아무래도 전기차 쪽에 대한 테마, 이게 약간 시장을 이제 이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살짝 올려주고 있는 단계라 아직은 테마가 지금 주가를 올리기에는 좀 부족해 보여요. 하지만 주가는 좀 기다리시면 그래도 매수가 이상에서 수익은 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볼때 위쪽으로는 이제 너무 낮은 목표 주가를 갖는 것보다는 조금은 위쪽으로 올려서 보는 것도 지금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고점 자리가 보니까 7만 7천 원 정도 자리에서 계속 막혔었어요. 근데 요절에 이 가격이 뚫리면 제가 볼때 8만 5천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시다가요. 아마 조만간 한번 올라오면 이 자리가 좀 넘어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8만 원 넘어갈 때부터 지금 비중이 25%니까 5%씩 그때부터는 좀 줄여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최종 목표 주가는 8만 5천 원입니다. 하나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 네. 좀 길지 않게. 네, 이게 말씀해 주세요. 11월 18일 날에 네. 무보증 3호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가 결정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미 보호 예수 물량 450만 주 정도가 네. 11월 1일에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두 가지에 대한 그 영향은 주가에 어떻게 미칠지. 네. 일단 지나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엔캠이 지금 그 전에 잠깐만요. 자. 그 전에 나왔던 뉴스가 11월 3일인가요? 그때 2일날 뉴스 2일날 나왔다고 나왔고요. 했잖아요. 그건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네, 원래 뉴스가 나온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다 거기에 반영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115억 규모 전환 청구권 행사. 이게 지금 날짜가 지금 보면은 이게 11월 2일날이 오는 18일이네요. 18일날. 그러면 발행 주식 총 대비했을 때 2.5%고 무기명시 가격. 이것도 역시 크게 문제 될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엔캠의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보유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략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호 예수가 풀린 450만 주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보호 예수가 풀린 거요. 네. 예, 창투사에서 11월 1일부로 보호 예수가 풀렸는데. 풀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요.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면은 보유해수 물량들은 나오겠죠. 풀린 거에 대해서. 근데 최대한 보유해수 물량들도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팔 거예요. 지금 당장 던지기보다는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시기니까 최대한 올라갔을 때 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목표 주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아시겠죠? 네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잘 이해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AJ 네트워크. 네. 6,300원에 10%. AJ 네트워크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6,300원. 300원이요. 300원에 비중은 10%요. 네. 네. 자, AJ 네트워크 지금 보면은 오늘 주가가 한 2% 정도 올라와 있는데 혹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길게 가져가진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작아요. 네. 그래서 지금 떨어질 때 보면 굉장히 좀 심하게 떨어지죠. 떨어질 때 보니까 그렇죠. 네. 거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작은 물량으로도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물론 네. 작은 물량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거래 작은 종목들을 건드릴 때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네. 저는 지금 손실이 아니니까 이 종목을 그냥 현재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대형주들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잘 움직이고 네.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종목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좋을 것 네.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정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삼성 SDS고요. 네. 13만 7천 원의 비중 10%입니다. 자, 삼성 SDS. 그리고 지금 13만 7천 원의 비중이 10%.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매수하신 지는 그래도 기간이 좀 됐네요. 한 15만 원에서 12만 원 구간까지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계속 모아가지고 지금 네. 이렇게 됐습니다. 한 번에 다 산 건 아니고요. 잘하셨네요. 그래도 모아간다라는 게. 이 종목은 모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 전략을 잘 세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오늘 내려왔다가 조금씩 올라오는데 굉장히 답답해 보이죠? 그렇죠? 올라와도. 그게 아니고 네. 지금 비중을 더 확대를 해도 될까요? 뭐 큰 손실 거는 아니어서 네. 네. 이거는 좀 굉장히 천천히 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맞아요. 예, 뭐 재무 상태나 이런 것도 괜찮기 때문에 비중을 네. 좀 더 확대해 볼까 생각 중이어서요. 비중 확대하는 건 좋은데요. 네. 이 비중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비중을 크게는 늘리지 않으실 거죠? 5% 정도요. 5% 정도. 5% 정도는 충분합니다. 괜찮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이 주가가 이제 주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주가가 천천히 움직여요. 그런데 네. 이러다가도 갑자기 확 튀어 오릅니다. 분명히 네. 또 그렇게 움직이게 될 거고 제가 볼 땐 13만 원 아래라면 충분히 모아가셔도 괜찮은데 오늘은 주가가 일단 한번 올라왔다가 이제 시장도 많이 탁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주말에 네. 앞두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13만 원 아래에서 천천히 매수를 해서 늘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끌고 가시면 돼요. 목표 주가요. 좀... 길게 가져가시면 저는 뭐 지금은 일단은 1차적으로 길게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길게 가져가실 거면 일단 1차 목표가 15만 원 잡고 가세요. 예.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15만 원 넘어가면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예. 삼성 SDI라는 기업 아시죠? 2차전지 회사. 예. 그 종목도 예전에 이렇게 다 했었어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네, 갈 종목들은 시기적으로 좀 먼저 가느냐, 늦게 가느냐 차이일 뿐이지 올라가게 되면 예. 많이 올라갑니다. 이 종목도 앞으로도 예. 분명히 또 그런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15만 원. 좀 길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태림포장이에요. 태림포장이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3,100원에 10%예요. 3,100원에 10%요? 예.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거 올해 그가 매수해가지고. 네. 3,100원 됐거든요. 추가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좀 비쌌다가 지금 추가 매수 하신 거군요? 예, 이게 4,000원인가 이랬을 거라요. 오래됐어요. 이 기업 지금 수익인데. 예. 지금 여기서 고민되시는 거죠? 예, 예. 고민을 할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3,100원 가격이면 지금 현재 수익이죠. 예. 근데 만약에 지금 오늘 보니까 거래가 들어오긴 했는데 조정봉이 나왔어요. 예. 그렇죠? 이게 만약에 양봉이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음봉이거든요. 예. 예. 그럼 여기서 월요일 날 조정이 이렇게 나올 수도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신호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도 오랫동안 좀 고생하셨고 지금 수익이 나왔는데 테린 포장은 지금 주가가 떨어질 때는 굉장히 심하게 떨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수익 챙기고 예. 그다음에 지금 보면 지금 다른 종목들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종목들도 지금 손해중일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차라리 이 종목 팔고 그 종목들 조금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 네, 왜냐면 굉장히 많이 감사합니다. 흔들어요, 이 종목이. 예, 지금 그래 내가 궁금해서 제가 전화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수익 잘 나오셔서 다행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종목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종목, 크래프톤입니다. 자, 크래프톤. 매수 가격은 47만 3천원이고요. 그리고 비중이 15%. 이렇게 올라올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자, 47만원대면, 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도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손실이 꽤 많아요. 지금 현재 크래프톤의 경우에도 주가가 올라오고 있긴 한데, 너무 좀 많이 떨어졌네요. 그런데 지금 아마 고민되시는 게 이럴 거예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반등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야 될까? 이걸 고민을 또첫 번째로 하실 거고. 여기서 그러면 이제 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춰볼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후자라고 저는 봐요. 이미 주가는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게임주들, 지금 보면은 이제 게임주들이요. 시장이 살아날 때 탄력을, 시세가 분명히 한 번쯤은 올수 있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크래프톤의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올라올 때 시세가 이렇게 강한 것처럼 제가 볼때이 종목은 차라리 이게 밑에서 지금 올라오기 시작할 때 추가 매수 한5% 정도로 해서 단가 낮추고 빠져나오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늘 말고요. 만약에 월요일장에 21만 원 정도 부근에 한번 눌려준다면 그때가 좀 좋은 자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장 일단 보시고 21만 원 근처에서 한5% 정도만 추가 매수하시고 다음에 지금 위쪽으로는 한 30만 원 정도로 먼저 목표 주가 보세요. 그래서 30만 원 정도 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제가 또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HMM입니다. 지금 매수 가격은 44,000원이고 비중은 20% 너무 내려와서 어찌 해야 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HMM 정말 오랜만에 상담을 해봐요. 한때 정말 많은 또 상담 종목이기도 했는데 그게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강구하고 계신 게 항상 주가가 올라가면 영원히 계속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해요. 당분간은 계속 올라가겠지? 자, 그런데 떨어질 때는 정말 끔찍합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당연히 많이 누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주식시장의 원리라고 보셔야 돼요. 모든 종목들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다 똑같습니다. 지금 상승폭의 한 절반 이상 주가가 밀리는 상태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반등이 굉장히 긴 시간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반등은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HMM이라는 회사가 지금 주가 올라가기에는 아직은 적합한 종목은 아니에요. 해운업 경기 동향 이런 것들이 지금 살아나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분간은 조금 더 저점을 잡는 기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주가 올라올 때 어느 정도의 반등은 좀 가능해 보이니까 차라리 이 종목은 업황의 회복 신호가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신호가 올 텐데 제가 볼때 그런 신호가 좀 나오기 위해서는 가격적으로 한 26,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왔을 때 그때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26,000원 정도까지 일단 기다리셨다가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테스입니다. 매수 가격하고 비중 28,700원에 5%. 조금씩 추매하고 싶은데 얼마 선에서 추매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볼때 지금도 추매 가격이에요. 지금 반도체 쪽은요, 삼성전자도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게 그냥 괜히 올라오는 게 아니죠. 최근 어제 미국 증시 마감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10%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는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시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차 구간에 매집을 먼저 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의 경우에는 아래 지금 현재 눌렀다 반등 나왔지만 아직 힘이 좀 약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모아간다, 조금씩 추매한다 라고 한다면 저는 위쪽으로는 18,000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16,500원 이 정도의 가격에서 이 가격 안에서 조정을 줄 때 추매를 좀 담아가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스는 16,500원에서 18,000원, 이 최대한 16,500원 정도에 가까울 때 매수 추매를 좀 해두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는 걸로 공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화 연결입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더 슈퍼 홀딩스. 네. 31만 5천 원에 15%야. 32만 원에. 31만 5천 원이야. 아, 32만 5천 원에 네. 15%요? 네네네. 네, 32만 5천 원에 15%. 아, 자, 이 종목도 슬금슬금 올라와요. 네. 추가 매수 혹시 그 전에 하신 적 있나요? 네? 추가 매수 혹시 그 전에는 안 하셨죠? 예예. 예. 그냥 갖고 계신 거죠? 예, 그냥 갖고 있었어요. 포스코홀딩스는 홀딩, 말 그대로 홀딩입니다. 가져가셔야 돼요. 예. 네. 아, 예. 포스코홀딩스 이 회사에 대해서 뭐 다 아시겠지만, 네. 지금 국내 증시가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데 있어서 네. 한몫도 하고 있는 게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네. 이번에 이제 시진핑이 세 번째 연임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번 두 번째 이제 연임하고 세 번째 연임하기 전에 네.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코로나 봉쇄 정책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세 번째 연임 끝났잖아요. 그럼 네. 여기에서 그냥 그걸 계속 고수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 네. 그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는 것도 여기에서 정치적인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중국 쪽에서 만약에 이제 이런 봉쇄 조치가 좀 완화가 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힘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뭐 철강이라든지 또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주가가 지금 위쪽으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위쪽으로 네. 한 32만 원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32만 원. 32만 원요. 네. 그렇게 네네. 해서 잘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아, 카카오요. 카카오? 네. 아, 힘든 종목인데. 자, 어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아, 막 비싸게 주고 샀어요. 15만 원이요. 15만 원이요? 네. 비중은요? 아, 10%요. 아, 15만 원이면 지금 거의 최고점이네요. 네. 아니, 왜 이렇게 이걸 이 가격에 사셨어요? 이게 도중에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요. 그렇게 사지 말라고 했는데. 네. 제가 이 종목은 이제 올라갈 때도 네. 마찬가지예요. 제가 네. 13만 원 정도였나요? 제가 이제 그때도 주가 네. 물론 올라가고 있을 때였어요. 13만 원이 네. 넘어가고 막 할 때 이 종목은 네. 올라갈 때 살 게 아니라 올라갈 때는 팔아야 된다라고 파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사실 에이. 팔라고 이제 줄여 나가셔야 돼요, 팔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더 올라가긴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떨어질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떨어질 때도 역시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떨어졌으니까 기회다라고 생각해요. 에이. 떨어지는 게 시작인데. 지금 카카오 주가 많이 빠진 건 맞아요. 어찌 보면 다행이에요. 이렇게까지 주가 안 빠졌으면 시장이 올라갈 때 이 종목은 또 못 올라가요. 그런데 시장이 올라가기 전까지 주가가 워낙에 많이 빠졌고 공매도 공격도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품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오늘 반등 나오는 것도 굉장히 강한데 아쉬운 부분은 추가 매수를 하기 전에 반등이 확 나와버렸어요. 근데 15만 원 이거 갖고 있었다고 해서 저는 이 가격까지 올라갈 거라는 보장은 못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어쩔 수 없이 추가 매수 한 번쯤은 해주셔야 돼요. 얼마 정도에서 하면 되겠어요? 전 5만 5천 원에 최대한 근접한 가격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혹시 5만 5천 원에 근접한 가격에 눌리게 된다면 네. 10%를 더 하는 건 좀 약간은 그렇고 한 5% 네. 정도만 네. 그렇게 해도 단가는 많이 떨어질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최고 얼마까지 매도하면 쓰겠어요? 이 정도 한 번에 목표 주가를 탁 정해놓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 추가 매수 하셨다면 8만 원까지 한번 지켜보세요. 네, 8만 원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돼요. 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하나마이크론 15,000원에 15%입니다. 15,000원에 15%요? 예. 이 종목도 많이 떨어졌군요. 사고 나서 계속 떨어집니다. 올해 사신 거네요. 그럼 6월 뒤나 뭐 그때? 예, 올해 됐습니다. 너무 일찍 사셨어요. 근데 예. 보면은. 그쵸. 지금 주가가 예. 뭐 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마이크론이 어떤 회사인지 아시잖아요. 아니, 실적은 좋은 것 같은데, 그러네. 그쵸. 이게 바로,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 혼동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지금 경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예.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예요. 지금보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경제가 더 좋아질까요? 아니면 더 안 좋아질까요? 말로는 안 좋다 얘기하죠. 그쵸. 안 좋아질 거라고 예. 하죠. 왜냐면 금리가 계속 예.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좋아지겠어요? 근데 주가는 예. 왜 올라가죠? 주가는? 그 다음을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을. 지금 보면 예. 이제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은 좋지만 앞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 하나마이크론이라는 회사는 이제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이런 이제 기술주, IT 쪽은 투자가 많이 돼야 돼요. 투자라는 예. 비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금리가 예. 올라가면 투자를 많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 이미 투자를 해서 빌린 돈도 이자 부담 때문에 당연히 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전에 실적은 좋아서도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앞으로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예. 지금 하나마이크론은 지금 주가는 이미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상당히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차라리 예. 관심을 가진다면 그때가 아니라 지금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질 때예요. 그래서 지금 그럼 이제 손절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매수한 예. 가격대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지금 주가가 예. 올라가는데 여기 이 종목은 조금 느리게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속도는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보유하시면 15,000원 매수가에서 나올 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종목을 들고 가보세요. 예. 네, 힘내시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 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주성 엔지니어링 20%요. 주성 엔지니어링 20% 매수 가격은요? 18,500원. 네, 알맹이가 빠졌어요. 그죠? 매수한 가격이. 네. 네, 18,5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고요. 역시 주가가 네.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시장이 네. 그만큼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이 종목도 역시 반도체, 디스플레이, 네. 장비, 그죠? 근데, 네. 제가 볼 때 지금 이 기업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상당히 많이 네. 떨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20년도부터 2021년도의 주가 상승. 지금 볼 때 네. 뭐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더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더 많이 올라왔다는 건 그만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또 반도체 네. 쪽도 역시 한몫을 하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에 실적 턴어라운드 굉장히 크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은 지금 아마 여기에서는 저점을 잡아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매수 가격이 일단 18,500원에 비중만 좀 작았다면 조금 네네. 좋았을 텐데 부담 없이. 그런데 네네.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2만 원까지는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네네.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아 네. 아 그럼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에요. 지금 근데 불안하죠. 네. 네. 아 많이. 근데 실적이 잘 나오는데. 네. 안 올라가니까 근데 오히려 더 떨어져요. 어떻게 실적이 나오면. 네. 근데 지금 이런 기업들이요. 대부분 다 그래요. 네네. 지금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까지. 네네. 실적이 안 좋아질까 봐 떨어진 거고요. 네네. 경제가 안 좋아질까 봐 떨어진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네네. 보니까 실적이 미국에서도 실적이 괜찮죠. 그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점유율도 좋고. 맞아요. 걱정이. 네, 회사는 그러면 탄탄한 거죠. 네, 회사 괜찮은 거예요. 나름 분석했을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믿고 네. 있는데. 네. 평소에 이제 제가 이제 온라인 강연회를 막 하잖아요. 이번 네네. 주 화요일 날도 온라인 강연을 했었어요. 근데 네네. 그때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거예요. 주가는요, 결국은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심리. 네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거기에서 네. 실제로 좋아지지 않아도, 주가는 빠져요.
네,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네. 앞으로 좋아질 거야. 실제로 좋아지지 않아도 주가는 올라가요. 네. 그래서 주가는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보다는 또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나오기 전에 주가 먼저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먼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해서 공부할 때 같이 또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트입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자, LG 에너지 솔루션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49만 원에 5%. 49만 원에 5%요? 네, 이거 또 가져가야 돼요. 또 한 팔아줘야 되나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SD하고 LG하고 다 세 개 샀거든요. 그러세요. 조금씩 올라가는데 다 팔아야 되나요? 잘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불안해할 때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익이 난 거란 말이죠. 네. 원래 주식은 이렇게 이럴 때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주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비중이 크진 않은데 주가는 신고가예요. 그렇다면 신고가 영역에서는 신고가를만 이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섣불리 팔아도 안 돼요. 팔고 나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 가격을 알려드릴게요. 이 기업은 위쪽으로 지금 60만 원 있죠. 네. 60만 원 이 가격을 깨지 않으면 네. 60만 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더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위쪽으로 일단 목표 주가는 64만 원 정도까지 일단 열어두고 보세요. 네. 네. 혹시나 네. 60만 원 이 가격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파시고요. 네. 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오늘 뭐 최근에 매수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네. 종목들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CJ 대한통운이고요. 네. 15만 2천원에 30%입니다. 대한통운을 매수하셨고요. 그리고 12만 예. 5천원이요? 15만 2천원. 15만 2천원이요? 네네. 이것도 가격이 좀 높군요. 예, 그래서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되는지 해서 전화드리고 왔습니다. 자, 지금 잠깐 최근에 실적 공개가 나와서 이거 내용도 잠깐 확인해 볼게요. 네. 3분기 영업이익이 2.2% 증가, 직가에 직계가 됐고, 그 다음에 매출액은 9.4% 증가했고,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제가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시장에서 네. 관심이 좀 떨어지긴 했어요. CJ 대한통운이. 네. 원래 이제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버팀목이 됐던 건 이제 그 택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네. 택배 대란,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개별적으로 좀 그 안 좋았던 그 상황들이 있긴 했었어요. 영업 뭐 그래서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되기도 했었고요. 지금 네. 근데 주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볼 때예요. 추가 매수를 좀 더 기다려봐요. 네, 추가 매수를 할 때는 물론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지긴 했어요. 하지만 네. 하락이 아직은 잡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최저점이 7만 7천 원 이 가격이었잖아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7만 5천 원에 가까울 때,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면, 7만 5천 원에 가까울 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말고. 그 7만 7천 원 전저점 깰 수 있나요? 깨질 수도 있어요. 한번 눌렀다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차라리 눌렀다 올라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 회사한테는. 예. 네. 그래서 추가 매수한다면, 7만 7천 원 가격 아래, 7만 5천 원 정도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네.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늘리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네.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느리게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해서 이 종목을 좀 천천히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이 종목이 차라리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즉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까지 회복이 되면 아마 이 종목은 그때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한 12만 원, 13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렇죠. 10만 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에요. 심리적으로 네. 이 가격을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많이 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10만 원, 제가 볼 때는 10만 원을 만약에 넘어선다 그러면 차라리 그때 추가 매수해서 가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비싸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10만 원이 넘어가기 전에는 지금 시장 분위기 좀 살아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돈으로 다른 종목 먼저 좀 트레이딩을 하시다가 그리고 10만 원 넘어갔을 때 이 종목에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이해되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하면 최대 얼마 정도 하면 될까요?
저는 50% 넘어가면 안 되겠죠? 안 돼요. 저는 40%를 넘어가도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한다면 10% 정도 선에서. 네. 40% 정도 선에서만. 아, 예, 예.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아이마켓 코리아. 아, 아이마켓 코리아요? 예, 예. 매수가 비중 20%요. 매수 가격은요? 11,000원이요. 11,000원에 20%? 네. 아하. 자, 이 종목을 잠깐만 한번 좀 확인을 잠깐 해볼게요. 네. 영업이익이 최근에 좀 늘어났네요. 근데 순이익이 좀 감소했군요. 근데 이 종목은 그런 것 이제 실적도 실적이지만 주가가 단타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들쭉날쭉해요. 이 종목 보니까 단타가 굉장히 단타 치시는 분 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거래량도 최근에 좀 많이 작고 11,000원이면 11,000원 올라왔을 때 전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조금 더 그냥 수익 본다면 그냥 11,100원 정도. 아, 그래요? 네, 11,100원 정도. 예, 몇 달 됐는데 지루해가지고 그쵸? 팔아야 되나. 근래에도 한번 올라왔는데 그때 안 파셨잖아요. 아, 그때 몰랐어요. 안 봐봤고. 이번에는 아셔야 돼요. 예. 네, 11,100원에 그냥 팔고 나오세요. 지루하니까 다른 종목으로 가시면 돼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먼저도 우리 멘토님이 뭐 이렇게 팔을 때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 네. 그때 진짜 수익 좀 봤어요. 감사드려요. 아, 아이고, 네. 다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도 잘 봐드릴게요. 어떤 종목? 네. 네. 제가 이거 파라다이스를 산 지가 오래돼요. 네, 오래됐어요. 그래, 예, 오래됐는데 제가 28,000원대 사가지고 계속 이렇게 조금 잘 몰랐을 때 그때 사가지고 계속 이제 물을 타가지고 네. 제가 지금 단가를 21,000원대까지 낮춰놨는데요. 아, 그래요? 예, 예, 한 3년 됐어요. 제가 이거 갖고 있었던 지가. 그래가지고, 비중은 지금 현재 10% 네, 나오네요? 아니요, 15% 한, 그러니까 조금 저게 한 20% 정도는 봐야 되거든요. 계속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네. 28,000원대 사가지고, 내려올 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물을 아. 타가지고, 지금 한 21,000원대를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한 프로가 좀, 20%가 좀 많은 편이에요, 20%도. 네. 그래서 제가 한 900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에 갔을 때 내가 매도를 해야 될지 그 가격까지 올라오지를 못하고 맨날 떨어져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지금 보시면 아 너무 비싸게 사셨어요. 처음에 28,000원이라는 건 지금 가격이 2018년도, 2017년도 막 이런 가격이 되거든요. 예, 오래됐어요. 굉장히 제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 현재 비중이시라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근데 21,000원이라는 가격이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근데 예. 지금 뭐 추가 매수를 더 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추가 매수는 제가 네. 안, 원래 이제는 13,000원 정도 때 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무서워가지고 못했어요. 900주나 되니까 그러면 무서워서 네.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뭐 21,000원이 안 오더라도 네. 한 뭐 19,000원이나 19,000원이나 뭐 18,000원만 가도 네. 제가 그때 좀 절반쯤 팔아가지고 나중에 밑에 내려오면 다시 한번 살까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18,000원까지 네. 올라왔을 때 팔고 나서 다시 산다. 근데 팔고 나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차라리 제가 볼 때는 그냥 2만원까지 그냥 지켜보세요. 그냥. 아, 2만원까지요? 네, 2만원까지 그냥 지켜보시면 네. 지금 슬금슬금 올라오면 어느 순간 또 2만원까지 올라와요. 아, 왜냐하면 예. 지금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했잖아요. 근데 예. 물량들이 지금 매집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네, 물량들이 매집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 이 상태에서 지금 가다 보면은 2만 원까지 또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예. 지금 좀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예. 팔고 나서 다시 떨어지면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예. 끌고 가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지금은. 아 그냥 끌고 갈까요? 네 맞아요. 2만 원까지 끌고 가시고 2만 원 예. 왔을 때 그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아, 예. 그때 예.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수익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2만 원까지 예. 지금은 그냥 끌고 가세요. 아,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한정 기술이요. 한정 기술.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6만 7천 원에 18%요. 6만 7천 원에 18%요. 네. 자, 근래 지금 주가 움직임이 좀 빨랐어요. 그렇죠? 폴란드 수출 MOU 때문에 주가 한번 반등이 나왔는데 네. 지금 제가 볼 때 거래가 들어왔다가 이 종목은 이제 차트 대응이 좀 필요해요. 차트 대응이 네. 좀 필요한 종목이고요. 네. 주가 거래가 한번 더 섰고 그다음에 여기서 매집이 두 차례 들어왔어요. 이게 양봉이 네. 두 번 들어왔던 양봉들이 매집봉이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눌러놨는데 거래가 없잖아요. 한 번 더 네.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원전 쪽에서 물론 이제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테마 지금은 시장 자체가 움직이는 장이라 테마가 아직 힘을 쓸 때는 지금보다는 좀 뒤거든요. 시장이 어느 정도 네. 좀 상승기에 올라왔을 때. 제가 볼 때는 한정 기술 한번 이번에 한번 반등 나오면 7만 원 탁 넘어가면 그때 좀 짧게나마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7만 원 생각하고 있었고요. 7만 원까지 가볼까요? 7만 원 반등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네, 아. 올라왔을 때만 잘 파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7만 원 걸은 상태인데 자꾸 안 걸릴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주가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네. 내 마음 네. 같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안 걸리지, 안 걸리지? 아이, 그런 순간 갑자기 올라가 버려요. 네. 그래서 한정 기술은 7만 원에 걸어놓으셨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손절가는요? 아, 손절가는 제가 잡아드리면 여기서 6만 원 정도 가격대의 손절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6만 원. 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원익 홀딩스요. 원익 홀딩스?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5,265원인가? 아, 20% 5,200원대요? 예. 네, 그 20% 20% 네. 아, 많이 떨어졌어요. 네. 아, 답답하네요. 지금 근데 이 비중 20%를 한 번에 다 사신 건가요? 아니면 추가 매수? 아니요, 야금야금 탔는데 그렇게 됐어요. 한 번에 사신 거예요? 한번 아니에요. 아, 조금 조금씩. 그러면 매수 가격이 네, 훨씬 높았다는 거네요. 예, 네, 그런데 그래도 한 3분의 1은 덜어냈어요. 4,000원. 아, 그래요? 예. 지금은 혹시 추가 매수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추가 매수 멘토님이 하시라 하면 하겠어요. 아, 그래요? 그럼 3,000, 예. 3,000원에서 3,200원. 예. 이 가격 부근에 내려오면 추가 예. 매수를 한번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단가를 좀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네. 네, 왜냐면 지금 이게 바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지금은 예. 이제 저점을 잡아가는 구간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나중에 또 올라와 버리면 그때 추가 매수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차라리 저는 3,000원에서 3,200원 정도 이 예. 가격대에 다음 주쯤에 한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예. 추가 매수를 해서 많이는 예. 많이 나지 마시고 한 10% 정도만 네. 네.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아마 네. 4,500원 부근에 와도 원금의 부분 되실 것 같거든요. 거의. 예. 네,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 4,500원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는데요. 오늘 다행히도 주가가 힘을 받고 있어서 기분이 좋은 장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